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뉴인 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전형으로 총 139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는 총 13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는 총 8분의 학생을 모시게 됩니다.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전부 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끼를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무르익게 만든 학생들이 이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고사 일자와 어떤 비율로 반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현재 예정된 바로는 문화예술학부는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다시 말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부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진행이 되니까 고사일자를 헷갈려 버리시면 이제 상당히 저희로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언제 자기가 지원한 전형에 실기 전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로서는 총 139분의 학생들을 모시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에 있어서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 전공부터 골프 전공까지 나열된 바에 따르면 예, 총 80분의 학생들을 모시는데요. 실기는 65.1%의 비율로 반영이 되고 학생부가 34.9%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기에서 여러분이 받으실 중압감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착실하게 준비를 하셨던 많은 학생분들께는 어려운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전공 같은 경우는 총 3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공은 실기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89.9%의 실기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 학생부는 10.1%밖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음악 전공을 지원하신 학생분들은 실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집 단위로 실용음악 전공과 연극 전공이 있는데요. 총 29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실기 비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81.7%의 실기 비율이 있고 학생부는 1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그 모든 역량을 실기고사장에서 다 발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긴장하거나 떠셔갖고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귀갈하시는 분들을 이제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로서도 이제 입시를 진행한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기를 보러 오신 자리에서만큼은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상실적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자격은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인정하는 대회가 어떤 건지를 호서대학교 입학관리처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준비 여러 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갖고 또 시간 낭비하시면 저희로서도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요. 저희 학교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체육 특기자로 13분을 모시고 있고 실기 우수자로 8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는 사회체육 전공 총 8분, 체육 전공 7분, 골프 전공으로 총 6분을 모시고 있고요. 면접 고사일이 10월 24일입니다. 면접 장소는 아산 캠퍼스가 되겠고요. 입상 실적은 72.4%가 실반영 비율로 들어가고요. 면접이 28.6%의 비율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입상 실적과 면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여러분이 뭐 슬라이드 상에 나오는 자료로 이제 능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기 전형이나 입상 실적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테스트에서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절대 긴장하시거나 떨지 마시고 이왕 오셨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